아, 너무 좋아. 서브 타이틀을 드로스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린점이라선 쿄키 쿠타와 오피셜 히게단디즘 반도노 아이러브입니다. 이 노래도 요청이 되게 많았었는데 원래 제가 그 요청을 받으면 제가 조금은 들어보거든요. 왜냐면 내 마음에 내 취향이 아닌 노래면 나도 즐겁게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까. 근데 오피셜 히게단디즘은 진짜 믿고 간다. 듣지 않아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마 OST인 것 같아요. 어우 씨. 어, 반주 진짜 잘 만들어. 가수 너무 아름답다. 아. 와, 어디까지 가? 와. I love you가 안 나오는 거구나. 아, 바뀌는 거 너무 좋다. 미친. 와, 바로가 또. 아야, 너무 좋다.
소름 돋았어. 씨. 야, 이 노래 일단 짚고 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, 와 일단 서브 타이틀을 들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. 노래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채롭고 뻔하지가 않아. 일단 히게단이 뭐 신디사이저 잘 쓰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, 아 들어갈 때 너무 좋다. 도입부 미쳤나봐. 아 아니 신디사이저 미친 거 아니야? 일단 처음에 나온 내 눈으로 본 세상은 평범한 세상이었는데 너가 그 풍경이 들어오고 나서부터, 내 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풍경이 예뻐졌다, 뭐 그런 가사였죠. 아 여기 후렴도 너무 좋았죠. 원래 보통 후렴 같았으면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는 후렴인데, 이거는 아이노나카 카와루 신조 노나카 이렇게 좀 다시 평화로워지는 그런 멜로디를 구성했어요. 이게 난 특징이 진짜 이 고음 음역대에서 이 멜로디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너무 잘해. 제가 느끼는 가사를 봤을 때는 화자가 그냥 평범하게 바라봤던 세상에 너라는 존재가 들어왔고 그 존재가 나에게 행복을 주니까 너무 좋아진 거야. 그런데 막상 내가 너에게 I love you를 말하기에는 뭔가 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, 그래서 I love 다음에 you, I love you라 말할 수 있는 그 you, 그 다음을 주게 해줘, 이런 가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절이 들어가죠. 근데 2절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들어갔다. 새로운, 근데 나 이거 브릿지인 줄 알았어. 아 이거 너무 좋았죠. I love 여기는 이제 좀 노력하는 부분. 내가 너에게 I love you란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. 반복을 하고 있다. 어, 가성 봐. 잠깐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그거 말하고 갈게요. 아 여기다. 마루데 스이소노 나카니 토비콘데 토게타. 자 이 가사가 이제 이 앨범 커버를 뜻하죠. 이런 디테일까지 다시 넘어가서 아 너무 좋아. 야 이런 거 너무 잘한다.
다시 또 가슴 봐라. 아이 러브 유라고 말하게 해줘. 내가 널 좋아하게 해줘. 뭐 이런. 우케토리 아 보쿠라 나마에 모 나이 요루가 후케테 이쿠. 마지막 가사를 보니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서로 받아들이는 우리. 결말까지 좋네. 이 노래에서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네. 이 후렴도 진짜 진짜 예상을 못하겠어 노래가. 그리고 방금 댓글에서 봤는데 여기에서 I love 난도 뭐 하고 끝날 때 이제 나오는 드럼 소리가 심장 소리를 비유했다 이렇게 알려줬더라고요. 오. 이런 거 발견한 거 진짜 대단하네. 이 앨범 커버 너무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노래를? 이거 무조건 라이브 들어봐야겠다 나중에. 이렇게 열등감에 매여서 살아가 이 가사 다음에 자기가 매여있는 걸 풀려고 노력하고 반복하고 이런 가사에 둔둔 둔둔 아 이런 반주를 넣으니까 아 이것도 너무 좋다. 간발해 잘하고 있어. 레플리카 바카리가 가자라레타 딘가 카덴데 츠쿠라레타 쿠라야미. 아 계속 듣고 싶어진다. 여기로 너무 좋아. 야. 아니 어떻게 이러지? 아니 이게 말이 되나? 오 심장 맞아 너무 예쁘게 쓰는 것 같아 진짜. 진짜 프리텐더도 그렇고 뭐 서브 타이틀 I love 진짜 사랑 노래에 대한 가사를 너무 예쁘게 잘 쓰는 것 같아. I love I love 부각고 나무 수비네 I love I
리를 見つけて